입력 2019.01 2410대 17 박항서 감독 이 베트남 대표팀이 2019 AFC 아시안컵 8강전 일본과의 경기를 하루 앞둔 23일 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후마이드 알타이어 스타디움에서 공식 훈련을 가졌다. 선수단의 미팅을 지켜보는 박항서 감독과 이영진 코치의 모습. 두바이 아랍에미리트는 허상욱 기자 wokgolbengesportshon.com/2019.01.23/ 일본의 지더라도가 항서 감독이 공헌은 절대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아시안컵에 참가 중인 베트남 대표팀 8강 진출이라는 기대 이상의 목표를 달성한 후 8강전 에서강 5 일본을 만난다. 하지만 일본전 결과와 관계없이 베트남 축구를 업그레이드 시킨 박항서 감독이 업적은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폭스 스포츠 아시아는 베트남 일본전을 앞둔 24일 한국시각 박항서 감독은 어떻게 베트남 축구를 다시 살렸나 라는 주제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매체는 스즈키컵 결승에 올랐던 게 10년 전이었고 2011-2015 아시안컵에서 예선 탈락을 했던 베트남이 지난해 스즈키컵을 우승하고 아시안컵 8강에 오를 수 있었던 힘은 박 감독에게 있다고 설명해. 다 이 매체는 박 감독이 2017년 9월 베트남 국가대표팀과 유튜브 새 감독으로 오기 전 베트남 대표팀은 직전 5경기에서 딱 한 차례 승리해. 다 하지만 박 감독이 오자마 자첫 경기에서 캄보디아를 5대0으로 물리 쳤다. 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중국에서 열린 AFC U23 챔피 번십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고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56년 만에 최고 기록인 4위에 오르며 축구를 사랑하는 나라의 9,550만 명의 팬들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다. 고더했다. 이 매체는 60세의 박 감독은 베트남의 젊은이들과 함께 팀을 우승으로 이끈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은 세계 축구에서 가장 긴 무패 행진을 벌였다. 아시안컵 개막전에 서이라크에 패하며 기록이 깨지긴 했지만 그 기록은 18경기였다. 고설 명했다. 이제 베트남은 아시아강 팀인 일본과 8강전을 치른다. 상대가 독도 박 감독의 공로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 대표팀 모리아스 감독은 베트남전을 앞두고 박 감독이 베트남을 좋은 팀으로 만들었다.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고 밝혔다. 이 매체는 마지막으로 베트남, 이 일본에 이기든 지든 베트남 축구에 대한 박 감독이 공헌은 절대 지웠지. 지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김용 기자 awesome.esportshon.com 독일 명품 에어프라이어 57% 할인 84,000원 판매 그랜드 캐년 추락 대학생 끔찍한 현장 영상 2 윤미 수중 분만 연장 다리 탯줄 잘라 손예진 초호화 집 소파 13,500만원 비키니 등 반가 조난됐다 시신으로 발견 카키 라이츠 스포츠 조선 무단전재 밑재배 포금